자,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7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매가리가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도 0.3% 살짝 빠지면서 아까 그래도 양전하는 듯 하더니만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2859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뭐 맥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2800 위로는 유지해주려는 이런 움직임들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 없는 시장 오늘 런치박스와 함께 좀 네.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수습이 있으니까 또 에너지를 젊은 패기를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치 토크에서는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이게 파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파리에서 열게 되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밸류체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수습이 진행하는 불만 나는 리포트. 아, 오늘 재밌는 거 많이 하네요. 네. CJ, 오스코텍, FNF.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리포트 우리 수습과 함께 불만 나는 리포트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끼에서는 오늘 매갈이 없는 시장 하지만 올라가는 애들은 있습니다. 방산 게임 MSCI 편입 관련돼서 사실 이 MSCI나 아니면 게임 쪽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조금 뭐 스윙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새로운 갤럭시가 온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시간 오후 10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폴드 6, 플립 6 요런 거가 베일을 벗는다고 하네요. 두 분 모셔서 이야기해보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님 그리고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사실 갤럭시 고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갤럭시만 써왔기 때문에 고인물. 오늘 주제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앞으로 나올 삼성 갤럭시 폴더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쌤? 그때 얼마나 고이셨나요? 저는 갤럭시. 살면서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애국자다. 네, 저는 한때 또 그 LG폰에 열심히 쓰다가 와, LG가 저 LG폰 7년 썼습니다. 네. 와, LG폰 쓰면 변태라 그러던데. 네, 그 소리를 7년을 들으면서 네, 또 하다가 저도. 같이 LG폰을 쓰는 사람하고 네. 통화를 할 때마다 아하.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보세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데 뭐 LG가 접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래도 삼성으로 가기는 뭔가 좀 그래서 LG 쓰다 삼성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아이폰으로 넘어온 게 아이폰 10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폰을 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다른 폰에 관심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냥 아이폰이 최고다? 최고기보다는 그냥 폰은 이게 다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갤럭시는 그냥 어르신들이 혹은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통화 녹음이 꼭 필요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네, 뭐 그런 분들이 쓰는 거고 그냥 폰은 이거 특히 저는 맥을 많이 쓰다 보니까. LG는 저는 진짜 최근까지 썼었는데 서비스 종료된다고 네.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LG 페이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LG 페이 있어요. 근데 LG 페이가 서비스가 종료된대요. 네. 그래서 약간 저만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영업 종료하는 식당 가서 네, 뭐 빨리 마대지라고 나가라고, 빨리 손님 나가라고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잖아요. 계속 네. 종료된다 그러길래 네. 아이고 나 나가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저도 아이폰으로 이제 바꾸고 저도 LG 쓸 때 그 네. LG 페이로 이제 폰을 드리면 네. 종업원 분들이 LG 뭐예요? 폰이 되는 건가해서 막 당황하시는 게 있었어요.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LG 뭐 아이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갤럭시가 오늘의 네. 메인 테마라는 그렇죠. 거. 오늘의 이번 갤럭시 언팩 테마 갤럭시 AI가 여기 있다. 갤럭시 AI is here. 이렇게 테마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은 갤럭시 쓰시겠죠, 당연히? 아, 저는 화면 큰 거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갤럭시가 화면이 큰 거. 갤럭시. 저도 울트라 써요. 울트라? 네. 울트라는 뭡니까? 저희는 뭐 아예 노트 기종에서 좀 더 화면이 큰 거고요. 대신에 저희는 집에 이제 애가 둘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네. 둘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선호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아이폰이에요. 네, 그래서 10월 정도가 되면
저희 애들이 또 휴대폰 교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지훈 아나운서는 왜 이거 갤럭시 쓰는 겁니까? 그리고 뭘 기대해요? 여기서 이제 언팩 행사에서. 저는 좀 아재폰 이미지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쓰는 폰이라고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청 고화질로 잘 찍혀요. 핸드폰도.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엄청 확대를 해도 고화질로 잘 찍히니까 아이돌 직캠 같은 거 찍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미지를 그런 아재폰 이미지로 보이지 약간 않나. 삼성이 정말 잘 찍히는데 네. 예, 정말 잘 찍히는데 갬성 예, 아이폰은 예쁘게 찍혀요. 예, 그게 좀 다르거든요. 네, 삼성은 너무 노골적으로 보면 스펙으로 보면 이제 네. 좋은 카메라는 삼성인데 왠지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요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은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쓸 때 부모님들이 게임하고 막 이럴까 봐 네. 저가형 모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는 이제 느리다. 라는 인상이 내 생애 첫 폰인데 네. 되게 느린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프로하고 일반 아이폰의 차이는 카메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에서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풀스펙이고 갤럭시는 일부러 나한테 뭘 못하게 하기 위한 약간 효도폰의 느낌으로 되는 거고 저는 애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유일하게 단점이 통화 녹음 이런 걸 떠나서 네. 글자 크기가 안 키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화면은 근데 글자가 너무 깨알 같으니까 이제 제 나이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폰하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별하게 돼 있거든요. 생물학적 이별. 네. 외국 분들은 노안이 없으신가? 아 근데 뭐 그 삼성전자도 그런 이미지를 좀 벗기 위해서 그리고 차세대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언팩 행사도 AI를 붙여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네. 언팩 행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테마가 네. 뭐고 예상 재원이 뭐고 어떤 핸드폰이 나오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 갤럭시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애플과 갤럭시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양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프리미엄 시장은 아이폰이 다 가져가고 그 이유가 굳이 삼성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사실 삼성이 만들긴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AP는 퀄컴 거다 보니까 퀄컴에서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삼성이 새로운 폰을 만드는 이런 주도권을 오히려 퀄컴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애플은 아이폰하고 새로운 AP가 같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주도권이 좀 놓쳐졌고 그리고 우리가 노트북을 살 때도 맥북이라는 건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그냥 가볍고 네. 화면 밝고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회사 거를 꼭 사야겠다 윈도우 노트북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린 건데 이번에 삼성의 언팩 행사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삼성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걸 좀 벗겨냈죠. 1월 달에 갤럭시 24를 내놓으면서 왜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을 써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만들어준 게 AI였잖아요. 근데 그게 폴더볼까지 넘어오는 게 오늘 밤에 있는 행사다. 행사에서 네. AI로 이 핸드폰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열심히 어필을 할 것이다. 지금 S24까지 나왔는데 네. 폴더블까지. 폴더블까지. 네. 큰 폰으로 이렇게 화면 넓게 AI 쓰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주식 쪽 관련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차트. 네. 맞네요. 그 관련해서 그렇고 오늘 언팩 행사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방향성, 이 언팩 행사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 상황에서 흐름이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부분이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지난 2분기에 나온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매출 한 6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사업부가 25%를 차지했고요. 네. 나머지 15%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등등등 기타 서비스 부분이 차지를 했습니다. 기존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면 네. 이번에는 2분기에서 반도체 부분이 60% 가까이 많은 비중에서의 그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대략 한 50% 비중에서의 매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휴대폰 사업부가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30% 차지합니다. 30%. 나머지 20%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가전이나 뭐 기타 서비스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20%가 넘어갑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황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100원을 팔면 20원이 남습니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부는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한 10억 대 이상의 휴대폰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략 한 2억 대 조금 넘게 팔아요. 1년에. 그러면 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건 저가 이제 폰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계속해서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한 자릿수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주기산업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슨 어떤 내용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언팩 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언팩 행사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엄청난 그리고 임팩트 있는 아주 혁신적인 내용에서의 기술이 개발되고 이 상품이 나오더라도 주가의 반응도는 반도체에 비해서 영향도가 크진 않을 것이다. 요 이제 개념을 장착하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으로의 해석을 해야 된다. 요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삼성전자가 그동안 핸드폰 팔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애플은 똑같은 거 만들어서 두 배 이상 영업이익률을 챙겨 먹는데 삼성은 갤럭시 열심히 팔아도 중저가가 많고 싼 핸드폰이 많고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야 사고 이러니까 마진이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AI를 입혀서 새로운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체질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 사실 뭐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지만 그 마켓 쉐어가 줄고 있었어요. 펄더블도 22년까지는 굉장히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가 이게 막상 써보니까 이게 펼칠 때는 멋지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펼치는 거는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처음에 나왔을 때 350g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케이스 달고 뭐 이렇게 하면 350까지도 가는데 뭐 우리가 뭐 스테이크 먹을 때는 350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들고 다니려고 하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무겁죠. 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 내용에 그리고 제가 반대합니다. 일단 들어보고 저는 이제 아이폰은 메인으로 썼지만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는 넓은 게 좋으니까 이제 폴드3를 이제 서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두 개 다 쓰는데 이게 더 애플이 좋더라. 왜냐하면 잘 안 펼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액정을. 왜 펼치는지 모르겠다. 네. 굳이 펼쳐가. 굳이 왜. 그리고 컴퓨터라면 모니터가 크면 그만큼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 앱 같은 걸로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냥 화면이 커진 거지. 네. 나오는 정보가 똑같아요. 이거 반을 위아래로 접는 건 왜 접는지도 아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풀로 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남아요. 깎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누가 만들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 아이디어일까? 그리고 처음에는 접었는데 중간에 좀 떠 있죠. 네. 그리고 펼치면 종이를 붙인 것 같은 울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질감이 있고. 이질감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저는 대표님 어떡하나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매장에 갔다 왔어요. 네, 매장 갔다 왔어. 매장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매장을 아닙니다. 가봐야죠. 네. 왜냐하면 제가 휴대폰이 한 3년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작동이 잘 되는데 배터리가 뭐 하루 이상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애플 배터리 빨리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배터리 오래가죠. 네, 그래서 갤럭시 지금 쓰고 있지만 배터리가 많이 닳아서 아 휴대폰을 바꿔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해서 매장을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폴더를 제가 한번 구경했거든요. 네. 기존 인식은 무겁고, 불편하고. 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폴더를 보니까 와 깔끔하죠. 아우 와 얇아지고요. 펴도 아무 자국 없고. 어우 와 저 그걸로 바꿀 겁니다. 빡빡하고. 그래서 그 이 견적까지 냈습니다. 견적 내버렸어요. 근데 제가 파이브를 봐도 아직은 조금 오늘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폴드 파이브를 제 지인이 쓰고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도 아직은 조금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고
접었을 때 조금 더 얇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논쟁의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문제죠. 어쨌든 개인 취향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쨌든 언팩 행사도 AI를 붙여서 이걸 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그렇죠. 핵심으로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가장 또 흥미롭게 이야기가 되는 게 링. 네. 아, 링 기대됩니까? 링은 아재폰은 저는 조금 반대하는데 네. 얘는 좀 아재링이 맞는 것 같아요. 아재링이다. 야 여기 또 논란 추가됩니다. 참문점에서 베어링인 줄 알았어요. 나오지도 않은 거를 이거를 아재링이라고.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네. 디자인이 아쉽다. 네. 뭐가 아쉽습니까? 너무 기계 덩어리 같잖아요. 그냥 뭐 좀 이쁜 게 필요한데. 샤넬처럼. 네,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아니고. 하더라도 그냥 너무 그냥 시커멓고 좀 두껍고. 그렇죠. 하얗게 만들어놨지 네. 링인데. 그냥 좀 케이스 같은 거를 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링에다 또 케이스를 또 씌웁니까? 아, 그렇게만 하고 다니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링에 대한 뭐 스펙이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시계까지는 뭐? 아, 이겁니까 지금? 네. 시계까지는 아. 뭐 별 문제가 없겠는데 저 링이 장단점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면 관리 이런 데에서는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잘 때는 워치 끼고 잔다는 게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손가락 끼고 있으면 사실상 병원에 뭐 붙이고 자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수면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점을 하는데 저걸 차고 대중교통을 아재가 탈 수 있을지는 약간 챌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에다가 여기 안 낄 때 잠깐 걸어놓는 케이스도 좀 나오면 좋겠다는 뭐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웨어러블로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도 콩나물 같다고 해서 막 분란이 네. 컸는데 지금은 뭐 에어팟 없으면은 지하철도 못 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고 아 너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과거의 기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디자인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예상도로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지금 예상한 겁니다. 근데 오늘 10시에 이게 바뀌겠죠. 그런데 이번에 F24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애플의 경험에서도 나왔다고 봐요. 애플이 최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12거든요. 네. 12부터 11까지는 동글동글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깻잎 깡통으로 바뀐 거죠. 네네. 네. 깻잎 깡통. 예, 네. 그러니까 납작하게 바뀐 거죠. 근데 삼성은 이 엣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끝이 약간 둥글게 돼 있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쓸데없이 터치되고 되게 쓸데없이 불편하고 필름 붙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린 게 24예요. 뭐 그랬더니 오히려 폰이 더 세련돼 보여요. 디자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와 있을 때는 엣지 있는 게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사용에서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봤을 때 지금 아이폰이 11에서 12로 가던 그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홀더블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삼성이 절반 정도 차지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체를 겪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중국에서 엄청 잘 나오고 이번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폴드5가 최신인데 현재까지는 중국께 더 좋아 보일 정도로 얇아지고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벗겨낼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오케이. 배터리 문제. 배터리. 그 옆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걔는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예뻤는데 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든 잘 설계를 해서 배터리 용량을 얼마나 키우는지도 조금 봐야 되겠다. 전체적인 건 가볍게 배터리는 좀 무겁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링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충전해가지고 얼마나 가는지도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고 네. 가격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가격 얼마? 50만 원 하네.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링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도와 앞으로 주가 반영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오늘 대표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갤럭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초반에는 주가에 별 영향 없다 그러셨는데 언팩 행사가 주가에 언팩 행사 그렇죠. 네, 네, 링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삼성전자 상한가까지 주가의 반응도가 클 것 네. 같아요. 우리가 것 같다. 저 애들을 보면 애들. 아이폰을 사주잖아요. 네. 아이폰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초아에게 예전에 명품백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네.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왜요? 왜 안 가지고 다녀? 그랬더니 명품백을 들면요. 옷부터 머리까지 거기에 다 맞춰야 된답니다. 항의성 그거였네요. 안 들고 다니는 거였네요. 애들한테 아이폰을 사주면 네.
추가로 사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탭을 사줘야죠.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이 에어팟을 사줘야죠. 에어팟 사줘야 돼요. 그다음에 저기 이 워치를 사줘야죠. 워치 사줘야 돼요. 워치 요 필수죠. 세트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이폰만 있어서는 아이폰을 사용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비전 프로도 사줘야 돼요. 비전 네. 프로. 뭐 비전 프로까지 아직 그러지만 요 세 가지가 세트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 링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세트로 구매할 만한 제품들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 연초에 이제 그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생체 리듬이나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헬스케어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헬스케어와 연동된 의료기기, 원격 의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결합된 내용들과 합치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주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링이 어떠한 형태로 이번에 그 추가로 기능들이 탑재되고 출시되는 내용들의 상황이 어떠할지가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와 링과 또 버즈도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다고 그래요. 이 버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반응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링보다는 그래도 AI다. 그래도 AI. 링에다 AI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I는 네. 그 링은 AI보다는 헬스케어 쪽이에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데이터를 핸드폰에 보내면 네. 핸드폰에서 AI폰이 그렇죠. 나에 대한 그런 바이오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데 네.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기기로서 링인 그렇죠. 것이고 지금 주목을 받는 건 올해 발표됐던 24가 잘 나갔던 건 AI였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좀 퍼져나가는 거죠. 워치로 퍼져나가고 이제 버즈팟으로 나가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실시간 통역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링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은 멀었지만 이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혈당 체크가 됩니다. 혈당 체크. 네. 근데 그게 나완 있는데 오차가 너무 크대요. 잴 때마다 당뇨 환자가 됐다가 정상 환자가 됐다가 혈당 체크를 안 찌르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뭐 이제 환자가 됐다가 정상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기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아예 무의미한 아직은 그래서 초보 단계라서 넣을 수는 오히려 없고 오히려 혈당 너무 높다 인슐린 맞자 이랬는데 사실은 정상이었고 예, 그렇죠. 그 시간 기계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기계의 기분 따라 왜냐하면 바늘 안 찌르고 색깔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멀었는데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오케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는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AI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하려면 데이터 쌓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쌓는 하나의 장치로서 링이 네.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죠. 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어쨌든 이번에 갤럭시가 AI폰으로 딱 출시를 하면 선방을 쳤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그걸 굉장히 또 뒤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삼성은 그 텍스트 언어와 관련된 AI로의 그 저기 성장을 추진을 하고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애플은 그 미디어, 그러니까 화면, 그러니까 그림, 요 네. 부분으로의 AI 쪽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와 삼성의 그 AI를 접목시키는 방향성이 약간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의 지금 AI와 연동된 동시통역, 그러니까 우리가 버즈를 끼고 네. 얘기를 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휴대폰을 통해서 번역된 내용이 연결되고 맞아요. 또 상대방 얘기한 것도 우리가 버즈를 통해서 그대로 동시통역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이 기능이 아마 1월에 발표된 행사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그 모델이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모델에서 좀 더 진화된 내용으로의 그 동시통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AI와 접목시켜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기에는 시장 자체에서의 반응도가 크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점차 진화할 때 이 네. 제품에 대한 확산도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AI 쪽과 접목된 이 동시통역과 관계된 기능들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한 10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사에서 네. 좀 다뤄줬는데 시장에서 우려는 네. 이거죠. 네. 중국 화웨이폰이 지금 그 Z 플립을 네. 따라잡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기존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플립 폴더,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폴더 같은 경우는 거의 80%였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본다면 폴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젯플립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어요. 화이폰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대략 한 30% 전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흐름에서의 내용은 물론 화웨이 제품이 조금 저가형으로 시장에서 선점하는 현상들도 있겠지만 갤럭시가 1월에 행사하고 중간 단계에서의 그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빈지터리를 화웨이가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다시 이전 수준에서의 시장 장악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의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또 미국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나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샤오미, 화웨이, 화웨이는 네. 좀 많이 죽었긴 하지만 어쨌든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삼성이 오늘 어쨌든 폴더블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앞과 뒤에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걱정은 애플은 어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어떻게 그리고 애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애플은 폴더블을 할 것이냐. 네. 애플이 폴더블을 끝끝내 하지 않으면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폴더블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범용적으로 쓰이지 않는 기술이다가 될 수 있는데 아이폰조차 접히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또 다른 미래를 삼성이 주도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애플은 어찌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애플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애플은 뭔가 신제품을 발표할 때 중국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 폴더블 시장은 우리 폴더보다 되게 큰 걸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6인치 정도 되는데 중국 것들은 대부분 8인치를 넘어가요. 큰 화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그 한자의 상소문 느낌인 것인지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아마 애플도 한 8인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물건하고 우리 가격대가 문제죠. 그 일단 우리가 한 1,700에서 한 $2,0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중국 폰들은 이제 1,200에서 1,500 정도니까 4,50만 원의 차이,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 차를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가격대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가격대를 이길 만한 뭔가 이유를 줘야 되는데 그게 오늘 10시에 발표가 될 것이냐 그리고 발표가 됐다면 그 다음에 애플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폴더블 시장이 이제 방향을 한동안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삼성의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네. 애플사가 조금 늦추긴 했지만 결국 시장에 진입할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삼성의 롤러블 폰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보면 이렇게 위로 여는 휴대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밀어서 30년 전 얘기가 아닙니까? 형태, 네. 예, 구조는 비슷합니다. 모토롤라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롤러블 폰을 삼성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27년도 정도에서 이 롤러블 폰과 관련된 제품이 시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에서 폴더나 플립을 따라오게 되면 롤러블 폰으로 한 발 더 먼저 나가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폴더폰이나 플립이나 롤러블은 좀 이렇게 너무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예전에 LG가 좀 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상소문 폰 실제로 그래서 상소문 뭐 했다고 하는데 저는 폰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계속 꺼내 보는 거기 때문에 꺼냈을 때 뭔가 절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꺼냈는데 펼치거나 꺼냈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알겠어요. 아이폰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임금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어르신 분들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걸 좋아하십니다. 글자를 키워요. 글자를 키워요. 딱딱만하게 봐야 되니까. 아이폰이 혹시 큰 폰으로 롤러블 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들어본다면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는 세 번도 접는데요. 지금 세 번. 네, 세 번. 세 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폴더블 말고 요거를 여쭤. 제 질문은 뭐였냐면 삼성이 지금 폴더블이나 아니면 뭐 Z 그런 하이엔드급의 모델을 잘 팔 수 있는 이유는 저가 폰이 물량으로 많이 받쳐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샤오미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해요. 쿠팡에서 지금 팝니다.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하웨이도 예전에 규제 받기 전에 팔긴 팔았었죠. 그래서 한국에 전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연다고 하니까 위치는 모르는데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물량으로 때려 박으면 우리가 알리, 테무, 쉬인 여기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이게 되네라고 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샤오미가 몰려와서 이게 갑자기 불길이 커지면 삼성도 이 중저가 폰에서 밀려버리고 하이엔드만 팔아서는 이게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화이폰이 이번에 들어온 게 처음이 아니죠.
화웨이, 샤오미, 네. 샤오미 네. 있었습니다. 홍미 노트 이런 거 많이 팔았었습니다. 망했죠. 예전에 카메라 기능이 아주 좋은 화웨이 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시장의 반응도는 초기에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괜찮다라고 심지어 해서 라이카 렌즈를 라이카 렌즈를 썼죠. 네. 시장의 반응도가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사그라든 게 뭐냐면 AS입니다. AS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반짝 그 상승이 됐다가 바로 사그라들고 퇴출돼 버렸어요. AS 문제도 있지만 중국 폰을 쓴다는 건 굉장한 도전 아니 나의 정보를 대륙에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 폰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 앱을 까는 것도 주저되는 상황에서 중국 폰을 쓴다는 것은 뭐 요즘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웨이신, 위챗이잖아요. 그걸 설치하다 보면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공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공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폰에서는 특히 폰에서. 이제 폰은 싼 게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치를 두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폰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한 22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물론 적지 않은 가격이고 노트북 한 대의 가격이지만 다른 건 아껴도 이런 데서는 쓰는 게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김대준 대표님도 약간 샤오미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10년 전에 2014년, 2015년도에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2014, 15, 14년도. 네. 그때 한 100만 원 했나요? 100만 그렇죠. 넘어 가난이 많이 아닙니다. 많았죠. 40만 원대. 네. 싼 거는 30만 원대였습니다. 뭐 어떤 핸드폰이요? 연하 햅틱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중적인 휴대폰 가격이 네. 40만 원대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휴대폰 가격이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죠. 월급은 안 올랐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월급은 올랐죠. 아, 지금 점심시간 전에 내 월급 안 올랐다고 그거 지금 슬픈 얘기하려고 그렇게 마음 잡고 말씀하신 거예요? 월급 안 올라서 슬픕니다. 아니, 그럼 네.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결국 요 언팩 행사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제 주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네. 해주셨지만 반도체 실적 대박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죠. 폴더블 언팩 행사 펌프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희도. 네. 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뭐 두 번째 한다 세 번째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과연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여기서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삼성전자 주가는 뭐 폴더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냐 마냐인 거죠. 사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독 기사가 떴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걸 몇 번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천하의 삼성전자가 그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급 기사에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시장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당면이었거든요. 물론 기술 자체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기술이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커스터마이징이 힘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한동안 키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거시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D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도 없이 그 정도 실적을 낸 거라면 HBM까지 나온다고 하면 뭐 그게 하나의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안 된다면 조금 답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김대준 대표님은요? 한 달 반 전쯤에 현대차 그룹이 그 총 파업을 했었습니다. 주가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곳이니까. 삼성전자 이번 최초 파업이라고 하지만 주가 반영도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바닥에서 한 20%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받습니다. 7만 4천 원에서 지금 8만 8천 원까지 올라왔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0원 올라가면 종합지수가 0.8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 종합주가지 측면에서 2,800포인트 넘어가면서 좀 피로감이 누적됐죠. 주가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는 것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 언팩 행사가 주가 영향도를 크게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이 진행될 것 같다. 이격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팩 행사 오늘 저녁 10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런치 토크 마무리를 하기 앞서서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좀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돈쌤부터. 저는 이제 삼성은 이제 폰을 접고 실적을 펼쳐라.
라고 막 폰은 접고 실적은 편다 삼성전자. 아 굉장히 좋은 의미. 네 화이팅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다시 코스피 3000을 볼 수 있어요. 접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저는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분들도 네. 많으니까요. 네. 실적이 네. 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저조차도 사고 싶은 폰이 나온다면 AI 못 참아요. 쭉쭉 가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폰은 접고 네. 실적을 펴는. 앱등이를 꼬셔라. 아 네. 앱등이를 꼬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주 대표님. 이번에 휴대폰 바꿀 예정입니다. 네. 가격 좀만 조금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여기서 흥정을 하시네요. 가격 얼마라고? 아까 225만 원? 그 256 기가로 222만 네. 뭐 7,900원인가? 너무 비싼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트북이죠. 뭐 노트북 가격. 아 노트북 저 100만 원짜리 써요. 그러니까 노트북보다 오히려 후패가 더 좋잖아요. 따지고 보면 작을 뿐이지. 그 꺼내다가 이거 한 번이라도 떨구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서. 아찔하다. 3년밖에 못 씁니다. 거기다. 제 친구가 이제 넘어졌는데 휴대폰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빨이 깨졌어. 이빨이 깨지고 네. 폰을 폴드 지를 쓰다가.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의 한마디는요? 네, 가격 내려달라. 가격 내려달라. 네. 알겠습니다. 사전 예약하시면 깎아준다고. 오늘 합니다. 한마디가 네. 가격 내려달라. 네. 사전 예약하면은. 사전 예약하면 네. 좀 쌉니까? 한 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혜택 보면은 막 뭐 케이스 주고 뭐 이런 거던데. 아니요. 근데 이제 요즘 보험 가격을? 같은 거 들잖아요. 케어 같은 거. 거기서 이제. 그런 걸로. 그리고 액정 같은 게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 보험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업텐션인 것 같아요. 갤럭시랑 핸드폰 얘기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저 기계로 좋아하다 보니까. 기계, IT 쪽 좋아하시니까. 알리어답터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불만 나는 리포트에서는 우리 변영인 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늘도 재밌는 종목 세 가지 가져오셨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김대준 대표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보시죠. 대신증권에서 나온 CJ 관련 소식, 상상인 증권에서 다룬 오스코텍 제약바이오 이슈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 정리한 FNF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종목 관련 소식들로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새 기업의 이슈들 저와 함께 공부해봅시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더 뜨겁게 불만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CJ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회사 고속성장, 주주환원 배당 성향 확대 기대. 참 듣기만 해도 설레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CJ 고속성장의 배경이 되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올해 1분기에 CJ 주가 흐름들 보면 굉장히 상승 탄력도가 좀 컸고 여기 더해서는 CJ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배경들. 이게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던 흐름들과는 좀 다르게 네. 이 회사의 경우에는 1분기 약진을 좀 가져왔던 CJ 올리브영 네. 이 부분에 대한 거침없는 고속 성장이 CJ의 주가를 같이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CJ의 이 주요 이 종속회사 계열사들을 보면 식품 그리고 화장품 두 개의 축이 사실 네. 그룹사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지탱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좀 과언이 아니고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19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CJ ENM이라든가 CJ CGV 같은 컨텐츠 또는 뭐 극장 영화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좀 호황기에 있었다가 이후에 CJ CGV의 경우에는 대규모 위상증자 이후에 주가 좀 많이 훼손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ENM의 경우에는 아직 수익성이 크게 좀 회복되고 있진 못하고 있지만 다소 좀 정체성이 있었던 CJ 그룹 이 지주사의 어떤 주가 상승은 뷰티와 푸드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보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쫙 올랐었죠. 네. 제가 아까 그 주주 환원 정책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또 공부를 했거든요. 보니까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전략들을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공부했는데 제가 잘 공부한 거 맞죠? 아,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네.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용어가 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 정책이 뭔가라고 좀 생각하면 좋은데 주주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회사가 네. 나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자사주, 회사가 회사 돈을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통지수가 감소가 되고 네.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사주면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쵸. 주가의 부양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 회사의 주식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면 발행했던 유통지식수가 감소되며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하는 배경도 있고 그렇겠네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가치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죠. 뭐 가령 회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네. 200만 주를 사서 없애면 800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1,000만 원 당시에 투자를 했던 이 회사가 800만 주의 유통지식수를 보유하고 주가는 더 올라간다면 오히려 가벼우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CJ가 그동안 보여줬던 주주 환원 정책은 다른 지주사 내지는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는 그런 기업들과에 비해서는 좀 다소 인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일기점으로 해서 그런 성향들이 좀 더 바뀌고 있고 네. 어찌됐든 이 CJ의 경우에는 CJ 자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여기서 배당을 많이 가져와서 CJ가 많은 유보액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CJ에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 안에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회사가 갑자기 사업할 자금을 빼가지고 배당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길 때 그 이익 범위 안에서 배당을 네.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은 전체 이익 부분의 몇 프로를 줄 것인가.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 안에서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당 성향이 10%다 그러면 가령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냈는데 10억을 배당금으로 내놨을 때 배당 성향이 10%구나. 그런데 배당 성향이 뭐 20%, 뭐 30%, 40%면 마찬가지로 20, 30억, 그리고 40억까지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좀 나눠준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배당 성향이 40%다라는 것은 이익 대비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배당의 폭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CJ의 연간 그 배당금이 천천히 오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또 실적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번 리포트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좀 상향했다라는 포인트였고 크게 좀 세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CJ 올리브영의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중국 관광객 유입에 관련된 속도도 굉장히 좀 2분기에 가팔랐고 여기 더해서 뭐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던 이 행태와 네. 조금은 다르게 고가 화장품을 선호하는 것보다 약간 중저가, 가성비 라인업으로 해서 올리브영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글로벌 이 헬스앤뷰티 뭐 1위 기업이죠.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항마가 없는 거죠. CJ 올리브영이 사실상 독주 체제를 좀 가져가는 흐름들에서 2분기의 약진도 좀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CJ 푸드빌 지금 기업 가치를 좀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3,580억에서 5,000억 원으로 이 기업 가치를 상향시켰고 이 기업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CJ의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기재를 한 건데 전체적인 상황들은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CJ 뭐 푸드빌 올리브영 등등의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물론 이제 CJ, CGV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만큼의 실적 회복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지금 뭐 실적을 좀 방어하고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정체를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이 성장성들, 특히나 뭐 CJ 제일제당까지 굉장히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지주회사인 CJ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증대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배당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뭐 배당금도 있을 수 있고 자사주를 취득한다든가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향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혜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나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6개월 목표 주가가 지금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리포트 CJ 관련해서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K뷰티, K푸드 주식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5월달 고가 형성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 11만 7천 원대까지 좀 내려와서 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 오히려 네. 우리가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해 본다면 CJ의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실적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목표 주가 16만 원이라는 갭을 고려해보면 아직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방미인이라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받고 싶었던 상이 팔방미인 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못 받고 그냥 5월 발표상 받고 끝났거든요. 그때 참 아쉬웠는데 그 상을 오늘 CJ가 가져가는 것 같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스코텍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렉라자 병용치료제 리브리반트가 8월 FDA 허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리브리반트는 제가 유한양행 기사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어떤 소식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유한양행이 렉라자 네. 이렇게 했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포커싱이 맞추다 보니까 렉라자가 유한양행의 약물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 이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도에 레이저 티닙. 지금 렉라자의 성분명이 레이저 티닙이에요.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성분은 동일한데 레이저 티닙을 2015년도에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네. 오스코텍이. 그래서 유한양행이 렉라자라는 성분명을 상품명으로 좀 변경을 했었고요. 이 부분을 다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게 3년 후에 다시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네.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얀센이 보유하고 있는 약물과 지금 렉라자를 이 병용해서 그래서 네. 이 얀센이 보유하고 있는 리브리반트라는 약물과 렉라자를 병용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임상 시험을 좀 추진을 했었고요. 지난 3분기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좀 기록을 했는데 경쟁 약물 대비해서 약간의 중앙값을 하회하면서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번 미국 아마케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성을 좀 입증을 했고요. 관련돼서는 오히려 임상 성과를 크게 좀 입증했던 부분들 오히려 뭐 제형제를 바꿔서 투여를 했는데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의 치료율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지표를 좀 보였던 부분들 그래서 좀 경쟁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타그리소인데 해당 약물과 계속해서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타그리소의 경우에는 현재 시판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 약물이고 네. 지금 여기 있는 후발 주자인 뭐 렉라자와 레이저티닙의 병용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직 시판 허가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약물에 관련된 비교 성과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아마케에서는 굉장히 좀 중앙값도 굉장히 높아졌고 생존율도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8월에 미국 FDA에서 최종 허가를 좀 앞두고 있는 약물 여기에 대한 어떤 시판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더 커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리포트에서도 렉라자의 병용치료제가 어찌됐든 통과가 돼야지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통과와 더불어서 뭘 받죠? 마일스톤.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고 단계적 성과가 입증이 돼서 네. 최종적으로 약물이 시판되면 당연히 마일스톤, 예상됐던 마일스톤을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네. 플러스 전체 판매량에 연동되는 로열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오스코텍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물론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파이도 크겠지만 네.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잘한 성과를 보상받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해주는 리포트고요. 네. 여기 더해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을 좀 논외로 좀 하더라도 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뭐 아델과 네. 함께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모멘텀 관련 네 건의 약물들이 있는데 향후에 기술 이전 성과 그리고 향후에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여기서 확보된 실탄으로 추가적인 임상 시험에 대한 성과들을 좀 더 입증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 공략률들이 더 커지고 이 회사는 더욱더 탄탄한 이 제약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리포트 보니까 지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꼭 지금 말씀 주셨던 레이저 티닙 관련된 게 아니라도 다수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참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한양에 가려진 파이프라인의 강자 오스코텍이라고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 지금 우리가 유한양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스코텍이 굉장히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네. 오늘 주가를 보면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 스물스물 네. 올라오다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유한양행만 보지만 유한양행을 볼 때 오스코텍을 같이 봐야 됩니다. 1 플러스 1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8월에 시판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 시점까지는 좀 우리가 7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네. 8월까지에 대한 시간이 좀 남아있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향후에 임상성과 관련된 시판화의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FDA에서 승인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마일스톤 플러스 네. 로열티. 돈을 버는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8월까지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오스코텍 주가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어요. 바로 세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NF 소식 만나볼 텐데요. FNF는 배우 고윤정 씨가 이제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FNF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흔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뭐 디스커버리도 있고 네. MLB 브랜드를 라이선스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브랜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MLB 브랜드가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좀 좋았는데 이게 코로나19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인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중국 내수 시장은 그런저러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좀 감소되고 있는. 아, 중국에선 괜찮았는데 국내에선 조금 안 먹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좀 유입을 하면은 면세 채널을 통해서 이 FNF의 의류를 상당히 좀 많이 사가는 쇼핑을 좀 많이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중국 안에서에 대한 매장도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좀 더 오픈이 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2분기 중국 시장이 좀 선전했다라고 좀 보이지만 저는 네. 뭐 그냥 유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채널 감소가 좀 되고 있는데 뭐 2분기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한 1%에서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땐 영업이익이 약 13%가 감소될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고정 비용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고정 비용들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팔리지 않으니까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싸게 팔기 위해서 할인 정책을 때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경기 민감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가 경기가 위축되면은 제일 많이 아끼는 비중이 뭐 외식비. 그쵸. 그다음에 뭐 의류 같은 것들. 옷도 잘 못 사 입어요. 그렇죠. 옷을 네. 뭐 한 10번 살 거 한 뭐 한두 번 산다든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 행태가 좀 더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경기 영향의 관점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흐름들을 좀 우리가 봤을 때 네. 나이키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위태하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장수 브랜드가 계속해서 약진할 수는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리뉴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는 좀 내수가 쉽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는 아직은 갈 길이 더 멀었다. 실적에 관련된 관점 회복은 네. 조금 더 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주가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 고가가 9월달 11만 원대 있던 고가가 지금 57,700원 52주 신저가까지 좀 내려왔던 부분들. 그런데 주봉까지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중 바닥으로 계속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뭐가 틀려지냐면
더 이상 빠진 것보다 외형 가치 대비해 가는데 성장성들에 대한 바닥은 확인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성장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회복되거나 3분기 실적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도는 굉장히 좀 떨어졌다. 주가도 싸지만 아직은 조금 사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리포트는 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잠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FNF 관련한 이 리포트에서 한 줄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과연 내수 시장의 문제일까? 돌아선 수급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내수 시장만의 문제일까? 돌아선 수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불만 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CJ 그리고 우스코텍, FNF 세 가지 소식 알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미없는 시장 11시 반 저희가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5%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100억 정도 사주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번 주 내내 조금 이런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시장 재밌어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좀 매가리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건 왜입니까? 뭐 글쎄요. 뭐 일단은 시장 쏠림이 너무 가속화되고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선물,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뭐 추세적으로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뭐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규모도 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달 만기 이후에 한 4만 3천 계약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마 오늘 한 2천 계약 이 정도로 팔면 플러스 4만 계약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이제 선물 항상 한 5만 계약, 4만 5천에서 5만 계약 정도가 상단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로 땡길 수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땡길 수 있는 만큼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그 덕분에 선물이 따라 들어오니까 당연히 현물에서 들어오면서 최근에 대형주가 슈팅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들어올 만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슬로한 모습들 그러면서 중소형주들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이어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식품주들도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요. 뭐 좀 잠잠했던 종목들이 또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약간 테마나 뉴스들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매매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짜. 계속 신규 상장 주식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사실 지수는 2,800대, 뭐 2,900 조금 안 되게 돼 있지만 시가총액은 3,200포인트 갈 때보다 지금 사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뭐 이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시장을 녹록치 않게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 시장으로도 많이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뭐 조금 이제 다행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좀 뭐 힘든 장, 힘들다기보다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서머 랠리가 저는 있다라고 보면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지금 어제도 미국 시장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만 사실 좀 좋았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주도주의 또는 이런 한 섹터의 장의 끝은 결국 쏠림이거든요. 부동산도 지난번에 이제 거의 이제 지난번 사이클 상승장 끝에 똑똑한 한 채라는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네. 주식도 결국은 제일 좋은 거 한두 개 상위권에 있는 거 몇 개 쪽으로 계속 몰리는 성향이 계속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도주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마 이번 여름까지 계속 밀어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있을 거고 지금 신규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도주를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를 고민할 겁니다. 저 고민하고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주도주들은 생각보다 빠지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밀려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 팔아가지고 가는 종목을 태울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극단의 현상들, 주식이 양극화가 되는 현상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주도주라고 말씀하시는 애들은 반도체, 네. 뭐 자동차, 그렇죠. 뭐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AI 반도체, AI 반도체, 그다음에 밸류업, 밸류업, 밸류업에는 뭐 자동차, 금융주 포함이겠죠. 그쪽하고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 다가오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소비재, 네, 화장품, 오케이. 뭐 식품 이런 쪽.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도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오늘장 코멘트 해주신다면, 여전히 시장이 좀 재미가 없고 재미 없어요. 네, 예탁금도 뭐 별로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미국 주식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주식 살 거 뭐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분들도 미국 주식 살 거 뭐 있냐 뭐 고배당 주는 종목 뭐냐 이런 네.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 요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오르고 시세의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고 특히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던 종목은 통상 이제 다음날도 급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8% 정도도 막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세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따라잡기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강했던 테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안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수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이제 계속해서 탄력을 붙고 이제 강한 종목들이 강한 섹터가 갔던 시기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의 시장이 저는 연출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다라고 해서 내일 반드시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가고 내일 쉬어가고 만약에 모레 쉬어간다면 그때 매수 찬스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섹터나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좀 강한 쪽에서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알쏭달쏭합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도 2천억 사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매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선물까지도 그렇고. 근데 시장은 뭐 2,800에서 너무 욕심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뭐 저쪽에서는 이제 금투세니 뭐니 그런 네. 얘기하니까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서학개미가 테슬라를 담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니까 네. 참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합쳐져서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병재님께서 와우 아이돌 출신 지은님 출동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돌 출신으로서 엔터주 언제 반등합니까? 네. 엔터주 반등 이거 이렇게 됩니까? 아 엔터주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SM 네. 빼고는 다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주가 지금 바닥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BTS 완전체가 컴백을 하고 또 블랙핑크의 또 완전체가 이제 또 앨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는 그에 따라서 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한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엔터주들의 특성을 보면 엔터주들은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빠졌을 때 떨어졌을 때 소리소문 없이 쭉 올라오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바닥에서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라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저는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인 그룹들이 또 많이 나와요. 데뷔를 하는 그룹들도 있고 또 JYP에서 남자 그룹 스트레이키즈였나요? 네. 제가 요즘 그룹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워낙 네.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컴백도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자아이들 앨범이 지난번보다 좀 이번에 초동 판매가 안 좋았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 또 인적 리스크 있잖아요. 사람들을 아이돌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서 일단은 저는 좀 지켜보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하반기에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많이 다지는 것 같은데 모멘텀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아이돌 하실 때 포지션이 뭐였어요? 보컬? 저는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메인 보컬. 네. 굳이 메인이라고. 메인 보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막힌 투자 한 끼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집 나간 방산이가 돌아왔나요? 사실은 방산이 하나의 레오스페이스 1년 차트 보면 어마어마하게 9만 원부터 27만 원까지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와 줬습니다. 자, 하나의 레오스페이스 K9 자주포 루마니아의 1조 4천억 수출.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전차 컨소시엄 체결. 요 이슈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장 초반에는 6, 7%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방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동유럽에서 폴란드 넘어서 루마니아까지 간단한 확대를 시킨다는 거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방산 여기서 포트에는 꼭 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방산 7월 한정 저는. 7월 한정? 왜요? 7월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좀 내보면 4월 달부터 2분기 때 섹터가 좋았던 종목들이 7월 달 들어서 좀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화장품, 식품주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주식들은 상반기에 좋았, 1분기 때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약간 수급이 이동하는, 왜냐면 최근에 방산 주식들 보면 최근 들어서 오르기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7월 이제 중순 지나서 말 가면 이제 하나둘씩 실적 발표할 건데.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화장품이나 식품 주식들이 주가가 세게 안 오른다라고 하면 아마 실적 발표 보고 좋은 거 보고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조금 흐름이 좋았던 방산 주식들은 반대로 조금 이제 쉬어갈 확률, 슬로우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방산도 좋고 식품도 좋은데 우리가 최적의 타이밍을 조금 더 찾아본다라고 하면 약간 퐁당퐁당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다 지금 방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아마 화장품을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서 성과가 좀 분명히 안 좋을 거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섣불리 손절매를 하고 방산으로 지금 갈아탄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의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이 원래는 경기 방어주 컨셉이었는데 네. 이제 동유럽 쪽으로도 수출을 하면서 K방산이 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수출주로 바뀌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정되는 구간입니다. 그게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됐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끝이 어딘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 뭐 거래량으로 해석을 해도 아직 고점의 느낌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도를 타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좀 올라가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이제 좀 약간 차익실현 물량들이 네.
약간 좀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힘을 네. 좀 제대로 못 받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사는 얘기할 거가 지금 뭐 제가 뉴스 읽어드린 거.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그리고 현대로템 폴란드와 K2 전차 컨소시엄 체결, 한국형 전투기 KF-21 2조 6천억 억 규모, 6천억 규모의 20대 양산 착수했다. 요거는 이제 카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요런 뉴스들이 뭐 주가를 끌어가고 있는 건데, 이진 대표님은 왜 포트에는 방산 안 넣겠다? 왜죠? 아, 일단 너무 많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일단은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너도 좀 편입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그 끈은 놓진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방산, 원전 관련 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나의 좀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이번에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약간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방산 쪽 각 나라에서 이제 지원 같은 거를 잘 안 한다라고 하다 보니 방산 쪽으로 각 나라마저 좀 더 집중해서 방산비도 증액을 하고 또 이쪽 관련 돼서 안보를 좀 더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쪽에서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K9을 통해서 아, 수출을 우리나라 잘 한다. 그럼요. 지금 이번에 10개국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K9이 수출되는 국가가 9개국이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10개국인데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오늘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좀 도약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더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료나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이쪽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 심리가 쏠려간다고 해서 수급이 좀 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더 눌렸을 때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뭐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결국 주가의 위치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다. 근데 방산,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이 좀 높은 위치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자. 내용은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각국의 이제 방위비 증액이 더 크게 늘어날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거 무기 잘 파는 것도 가성비가 좋아서 잘 팔리는 네. 거잖아요. 가성비가 네. 좋아서. 성능 괜찮다. 근데 가격이 거의 뭐 80%, 70% 수준이니까 많이 사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건이 좋대요. 네. 그 하나 뭐 장갑차 이런 거 만들면 사실은 다른 데서 만들면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구 내려가면 여름에 이라크 갈 거 없어요. 대구 한 40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위에 철원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 거긴 또 마이너스 40도예요. 네. 러시아 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호환해서 모든 기온에 잘 만들 수 있는 게 K무기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산 두 분 안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제 가요? 지금 위치에서? 보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는 괜찮을 것 같다. 보유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로템이랑? 저는 이제 로템이랑 LIG 넥스원. 네. 왜요? LIG 넥스원은 어떤 부분이 좀 낑겨서 같이 좋습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다시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군사 쪽으로 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향후의 모멘텀적으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도 로봇 쪽에서도의 이제 실적 반영이나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궁, 뭐 신궁 이런 굉장히 이름이 다양히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LIG 넥스원도 수출을 잘 해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일정이 8월 달이었나요? 이번에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치 발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또 팔로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이 두 종목이 좀 탑픽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나 차트나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다 고만고만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거기에 차별점을 핵심적으로 둔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까지 잘 살펴보고 7월 달에 한번 보유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지은 대표님이 가져오신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3조 5천억 대여, 시프트업 출격, 내일 상장이죠? 네. 게임주들 기 살려줄까? 근데 얘네가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 특히나 이제 3조 5천억짜리가 상장하면 다른 게임주가 같이 갈까요? 오히려 그런 수급 공백 때문에 또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게임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최근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예전에는 원게임이라고 해서 하나의 탑 게임이 있으면 그 회사는 이 게임 하나로만 먹고 산다. 이 게임을 이어갈 수 있는 신작이 없으면 이 회사는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게임주들 움직인 종목들 그나마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IP, 인기가 있었던 IP 게임이 또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때마다 오히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는 시프트업 상장이 됐을 때 이번에 승리의 여신 니케라 그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궤도와 함께 진짜 핵심적인 IP 기술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급의 분산이 된다라기보다는 게임주도 이렇게 좀 흥행을 하고 게임주가 딱 나왔을 때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게임주를 되돌아볼 수 있는 투자자들의 투심들이 좀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여신 니케가 매출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이제 보통 통상 상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이어서 30%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40% 정도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30% 이상의 확약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게임 관련돼서는 딱 볼 종목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게임주가 시프트업 상장했다라고 해서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킬러 IP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넷마블이 8월 달에 이제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독일에 또 게임쇼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붉은 사막을 시연을 하는데 데모 시연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좋은 평가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넷마블도 아마 좀 저는 주가 흐름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넷마블 그리고 뭐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도 괜찮긴 했었는데 일단 관련돼서 IP, 좀 킬러 IP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게임주들 시프트업 상장과 함께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프트업 상장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에 온기가 또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데브나 크래프톤이나 그다음에 넷마블 네. 요 정도만 오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황유현 팀장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주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요? 게임주가 뭐 실상기보다 사실 최근에 보면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게임주 뭐 넥슨 게임주도 그렇고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마음 편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이제는 좀 정말 이제 바닥은 지났구나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워낙에 제가 안 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그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 모든 섹터를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 우위에서 저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우선순위에서 네. 좀 밀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아까 그래서 방송 전에 네. 게임주 막 얘기하면서 게임 얘기하고 여기서 니케 얘기하는데 퍼스트 디센던트 니케 얘기하는데 여기 심즈 얘기하고 있어요. 심즈. 심즈가 심즈 제가 중학교 때 네. 20년 전 맞아요. 게임인데 이번에 또 이제 한국판 심즈가 또 새로 나온다고 해서 한국판 심즈. 네. 알겠습니다. 쿠키런 모험의 탑 요거 잘 된다. 네, 데브 시스터즈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고. 쿠키런을 네. 아직도 한다는 건 좀 놀랍습니다. 저도 네. 놀랐어요. 저 때는 앵그리버드 때였거든요. 네. 앵그리버드 그리고 GTA 뭐 이런 때였는데.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진 대표님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시프트업 상장했을 때 시프트업을 따라가는 건 어때요?
당일 단타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IPO 관련된 기업들은 변동성이 엄청 크고 그리고 결과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 단타로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에는 당일 신규 상장주를 끌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윤 팀장님은 시프트업 게임주 얘기하니까 시프트업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돈 다 쏠려가지고 시장에 못 간다, 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내일 상장이니까요. 네. 내일 또 지나고 나면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조금 힘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시장 예탁금이 계속 들쭉날쭉하는 것들이 네. 사실 이런 그 공모 자금, 공모 대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지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거래대금, 예탁금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근데 한 55조에서 58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장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여러 방송에서 지수를 많이 논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 지수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3000이니 3200이니 이런 부분들보다는 종목을 잘 피킹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확실히 관심이 없나 보네요. 우리 담당 PD님도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더 재밌는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요거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MSCI 편입 테마 반기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벤트다. 네. 황윤 팀장님이 발제를 해주셨고요. MSCI 편입 테마로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언제 어떻게 뭘 노려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MSCI 이제 지수 편입은 정기 변경이 이제 반기마다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분기입니다. 사실은 네, 8월 달 중순에 결정이 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되고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는지. 네. 사실 그래서 이와 이 이벤트를 이용한 이게 사실 수급 이벤트잖아요.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이제 그 MSCI 인덱스에 한국 인덱스에 그 종목을 따라하는 외국인 수급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따라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작년에 에코프로가 대표적이었죠. 작년에 에코프로가 6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2차 전지가 섹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큰 게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에 7월 말 중에서 한 7월 말 10영업일 그러니까 마지막 2주 중에서 아무 날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대상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요. 최종 결정은 8월 중순, 8월 한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패시브 자금은 맨 마지막 날 편입 기준은 9월 초기 때문에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패시브 자금이 그때 들어오는 거지만 그 BM을 따라가기 위한 그러니까 MSCI 지수를 따라가기 위한 액티브 자금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들의 자금들은 8월 중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쯤 되면 MSCI 편입과 관련된 후보군 종목들이 싹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LS 일렉트릭, 삼천당제약, LIG 넥스원, 삼양식품, LS, 그다음 현대로템 정도까지가 후보군들에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5조 후반 정도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입이 되는 게 결정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외국인 자금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사도 단기 매매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오늘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LIG 넥스원,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후보군이에요. 이제 LIG 넥스원, LS 일렉트릭만 지금 한 6조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편입이 아마 유력시 되는 것 같고 이제 5조 초반이 되어 있는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4조대 있는 LIG 넥스원 정도가 이제 앞으로 지금 유력한 후보군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8월로 가면 갈수록 아마 조금 더 확률이 더 이제 결정이 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러면 8월 말까지 빠지진 않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수급은 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게 5월 달 또 8월 달 아 이제
8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고 계속 3개월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항상 나오면 리포트도 나오고 언론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뭐 매매해 보시는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주신다면요? 후보군. 지금은 LS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 뭐 지금 전선과 전력과 관련된 테마로도 편입이 돼 있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다 6조 6,600억입니다. 666이네요. 근데 지금 사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네. 가는 주식을 더 태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8월 이제 초 넘어가서 유적시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내가 사기 싫어도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LG 넥슨 삼양식품 정도까지는 챙겨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뱅이런님께서 와 너무 올라서 난 절대 못 들어간다. 그쵸. 근데 요즘 시장이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부터 막 두 배 가고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머지는 죽은 애들은 아 얘네 바닥이니까 얘네 더 사야지 하는데 계속 죽어 있어서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참 매매하기 용기도 필요하면서 전략도 필요한.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진 대표님은 요 MSCI 편입 테마 어떻게 잘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별로 그냥 다른 거에 본질에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지금은 이용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좀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다른 어떤 때보다 좀 MSCI 약간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MSCI 편입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해서 막 내용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관련돼서 약간 테마 이슈적으로 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좀 이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항상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5월 달에도 MSCI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그때 M캠 또 한 종목 뭐였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거요? HD 현대 일렉트리 네. 그리고 NK미 후보군에 올랐고요. 알테오제.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일단 JYP도 그랬고 뭐 한미반도체 그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항상 편입이 되고 나서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항상 그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섹터가 이 기업의 섹터가 지금 강한가 그리고 이 기업이 개별적으로도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히 향후에도 있는가를 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후보군으로 불리는 종목들은 최근 이슈가 다 있는 종목들 안에서 후보군으로 지금 작성이 돼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이 MSCI라는 이 네 글자 이것만 보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올 거다라고 무조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이 섹터의 연속성과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잘 받침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편입 이후에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지만 엔캠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I 편입 테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 날짜도 타임 스케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세 가지를 다 다뤄봤습니다. 방산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프트업 내일 IPO 하는 거 있어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MSCI 편입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분의 공략주 하나씩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오후장 공략주는 이렇게입니다. 한화엔진이랑 삼성전기. 오, 좋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한 3분? 2, 3분 정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엔진. 최근에 조선사들, 우리 국내 조선사들 수주 이슈 많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제 조선이 수주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뒤에 엔진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엔진이 전체 배 가격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중국과의 경쟁 리스크 항상 있잖아요. 네. 최근에 신조선가를 계속 이끌고 가는 것도
사실 중국 조선사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사 특히나 이제 2010년 전후로 이제 조선주식들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 아직도 꺼리긴 하세요.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가 수주 아니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근데 엔진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조선사들한테 그 수주를 줄 때 엔진은 어디 메이커를 써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배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단연 1위입니다. 아, 단연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근데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한화 엔진인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화 오션 쪽으로 100%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고객사가 삼성중공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사들로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한국 엔진 써라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 리스크, 중국과의 경쟁 리스크에서도 조금 더 비껴나가 있는 것들이 엔진 리스크, 그 조선 엔진사들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일본의 히타치 조선에서 엔진 데이터를 좀 조작을 했다. 네, 좀 스캔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한국 엔진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나 또 이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반사수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수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또 2년 정도는 도크가 2027년까지 이상까지 차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엔진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수주 걱정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엔진 주식들도 엄청 오래 쉬었고요. 이제 네.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당연히 신고가. 신고가. 네. 뭐 매수가는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네. 손절가는 한 60일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선 이탈시. 네. 알겠습니다. 브릿지님이 이 종목 과거에는 개미지옥이 따로 없었는데 시장 패션이 좀 바뀌긴 했나 보네요. 제가 2년 넘게 보유하고 최근에 분할 매도를 했던 입장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화 엔진 알아봤고요. 삼성전기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준 네. 대표는 어떤 부분을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는지 한 2,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기가 이제 투자의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바로 유리 기판이었는데요. 유리 기판이라는 그 모멘텀, 물론 시제품에 대한 양산이 지금 2020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2026년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을 부합할 거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성장성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일단 기존의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와 다르게 실리콘 캐패시터를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양산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실리콘 캐패시터는 발열을 감소하고 전력 소비량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AI 뭐 이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품을 또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 아마 삼성전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말에 양산을 시작해서 2025년부터는 실적으로 찍힐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규모가 한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좀 기대 가 되는 상황에다가 기존 MLCC 관련돼서 가격이 한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기가 이 기술력적으로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LCC 업체들 그동안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기대감도 뚝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MLCC 그리고 향후에 10배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실리콘 컵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성장 모멘텀으로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 이후에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원래 22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2021년도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유리기판 관련돼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대신에 시간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선은 이제 추세가 그래도 깨지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1선을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14만 6천 원 정도로는 손절선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괜찮을 것 같고 유리기판 시제품 2026년부터 기대감이 있고요. AI 핵심 부품 실리콘 캐퍼시터 요 시장을 기대한다. 목표가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공략주 한화엔진과 삼성전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나올 때까지도 얘네들이 힘을 내서 잘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함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부 황유현 팀장님이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